네,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오셨죠? 우리 박재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연금도 또 IRP 보관 수수료 무료. 수수료 왜 내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한국투자증권으로. 아, 수수료 없이. 네, 맞습니다. IRP 보관 수수료라는 게 원래 있군요. 다른 그렇죠. 뭐 이렇게 IRP 계좌 하는데 드는 수수료가 있는데. 네. 저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무료. 무료. 네. 알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정희 차장님 출연료도 무료. 이렇게는 안 되겠죠. 네, 그러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장 상황 한번 봐야 될 텐데 코스피는 떨어지고 코스닥은 좀 올랐습니다. 네, 코스피가 장중에 한 26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조금 불안했어요. 지금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사실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해서 코스피 종가를 보면 네. 그냥 3200 전후에서 한 10포인트 내외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3200에 그냥 막혀 있었는데 네네. 오늘은 장중에 외국인들이 꽤 많이 매도를 하면서 뭐 대형주 중심으로 좀 낙폭을 키웠어요. 삼성전자 네네. 하이닉스가 오늘 좀 하락을 했고요. 그 영향이 오늘 지수에 좀 크게 반영이 된 것 같고 코스닥이 오르긴 올랐는데 코스닥이 1포인트 오르고 뭐 장중에 뭐 상승했다가 약간 뭐 밀렸다가 했는데 네. 상승 종목수를 보시면 500종목이 상승했고 거의 800종목 가까이가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도 네. 몇몇 종목이 급등하면서 막 이제 약간 지수를 왜곡시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도 올랐지만 뭐 그렇게 뭐 장중에 그렇게 기분 좋은 상승은 아니었다. 아,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해피했을 텐데 그 외에 이제 다른 분들은 오늘 좀 기분이 그렇게 좋았던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수급은 개인이 오늘 4,500억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3,300억 순매도, 네. 기관이 1,100억 순매도. 그래서 6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4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60억, 2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뭘 팔았나 보면 뭐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최근에 삼성전자 꽤 많이 사줬었거든요. 아, 또 팔았어요? 네, 오늘은 1,600억 정도.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뱅크가 네. 이제 락업 물량, 보호예수 상장하고 며칠 동안은 안 팔게요 이런 물량이 네네네네. 있는데 이제 그게 보유예수가 끝나는 물량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이 카카오뱅크를 1,200억 기관이 오늘 300억 팔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카카오뱅크가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네. 상장 첫날 종가 부근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카카오뱅크가 아, 네.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물량 거의 다 나온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좀 남아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 제가 봤을 때 0.64%였거든요. 오늘 나온 게? 아, 그러니까 한 달 보유 예수가 끝나는 물량이. 아, 네네. 아, 이게 다 나온 건지는 이게 왜냐하면 서로 상계되기 때문에 사는 물량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누군가 기관이 사는 물량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정확한 측정은 네, 어렵지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네. 일단은 내일이죠. 내일. 내일이 수요일입니다. 네, 내일 이제 8일인데 네. 9일날 코스피 200 지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8일까지는 뭐 사고 팔고가 끝나야 돼요. 패시브 자금들 코스피 200에 편입되니까 네, 편입할 네, 네. 애들은 이제 내일 종가까지 이제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이 끝나봐야 아 이게 뭐 패시브 자금 편입 물량인지 아니면 뭐 락업이 끝나서 보유예수가 끝나서 나가는 물량인지 조금 이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내일까지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좀 보긴 봐야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네. 파는 사람들도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파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때리면 금닥을 하니까 네네.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거 보고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내일까지 한번 좀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는 이제 이번에 나온 게 1개월째이기 때문에 네. 3개월 때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물량이 많이 남았어요 아직. 아, 나올 물량이. 3개월, 6개월도 남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날짜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갖고 계시면 네. 그 즈음에서 또 물량 한번 출회되면 또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체크하시고.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이 6개월째인 것 같더라고요. 요번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오히려 바이오사이언스는 좀 가벼워질 것 같긴 한데. 아, 요번만 이제 털고 나면 네. 끝난다. 근데 네. 카뱅하고 크래프트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돼서 좀 약간 이런 수급 이벤트는 좀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개월, 3개월, 6개월 요거 꼭 체크를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뭐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오늘은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우리나라는 7월 경상수지 발표가 있었는데 네. 일단은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는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왜냐하면 중국이 8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항만이나 이런 거 폐쇄를 해버렸었어요. 뭐 공장도 사실 가동 중단한 공장도 있었을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아, 중국의 8월 수출이요 2,943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는 17%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월 19.3%보다 오히려 수출이 더 증가하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기현상이 네. 일어났습니다. 근데 중국. 이게 네, 수출만 네. 그런 게 아니고 수입도 많이 늘었거든요. 수입도 2,359억 8천만 달러. 그래서 작년보다 이제 33%나 늘었거든요. 네. 항만이 폐쇄됐어도 수출 수입은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걱정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제조업 PMI가 안 좋게 나와서 네. 시장 꺾이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여전히 8월 달에도 수출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런데 뭐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부담 요인은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제조업 지수, 제조업 PMI에서 네. 신규 수출 주문 지수 이게 이제 4개월 연속 이제 꺾이고 있는데 네네. 이게 진짜 수출과 한 3-4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9월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있고 네. 아직까지 반도체 수급난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뭐 동남아의 코로나 이런 영향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2022년 돼야 뭐 정상화 될 것이다. 22년이요? 네. 그런 올해는 힘들다?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후공정이나 이런 게 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번에 8월 달 현대차가 수출 데이터, 자동차 판매 데이터 발표했을 때도 차량용 반도체 문제를 계속 좀 언급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향후에 수출 수입 무역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요새 근데 중국이 오늘도 보니까 중국이 1.5%나 급등했던데 뭐 좋은 이게 이런 수출 데이터 때문인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요새 데이터가 좋은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지준율이나 기대감인지, 그러니까 경기 부양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어떤 이슈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가요? 요즘에 일단,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일단은 이게 사실 저도 오늘 수출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왔으며 네. 최근에 중국의 상승은 경기 부양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수출 데이터 나오고 장이 더 오르더라고요. 네. 좋게 나오고 어제는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또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네. 워낙에 많이 하락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은 연일 신고가였는데 얼마 전까지 중국은 거의 코로나 그 상황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뭐 규제 이슈도 있고 그래서 저도 되게 분위기가 좀 썰렁할 줄 알았는데 요 며칠 보니까 그냥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래서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 막 이제 중국 큰일 났어. 네. 시진핑이 다 플랫폼 기업들 다 죽일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뭐 오늘 중국이 좀 올랐군요. 네. 중국이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왜 바이오 쪽은 안 좋지? 중국 제약 바이오 쪽은 아직도 안 좋던데요. 다들 웃지만 마시고 내 질문에 답들 하세요. 왜 중국 바이오는 안 가냐고요. 그 기업 문제니까. 기업 잘못 그렇죠. 기업의 좀 문제니까. 그 이거 여쭤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샌드위치 먹다가 네. 종이까지 같이 먹으면 그거 안 되죠? 됩니다. 그 종이 괜찮아요? 그럼 뭐 크게 문제 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니, 먹는 거 싸. 굳이 먹어야 되나? 아니 먹다 보니까 이빨 자국이 푹 나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목에 계속 뭐가 좀 간질간질해서. 염소도 종이 먹고 안 죽잖아요. 사람이 내가 염소요? 염소보다 튼튼하니까 크게 무리 없을 겁니다. 큰 문제 없다. 네. 다 똥으로 나옵니다. 참 쿨하시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슈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7월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는데 뭐 사실 경상수지가 이게 7월 데이터고 뭐 그렇게 중요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흐름을 좀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아 경상수지는 지난 작년 5월 이후에 15개월 연속 흑자. 이게 왜냐하면 보통 4월 달에는 배당이 있어가지고 적자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워낙 좋아서 4월 달에도 적자가 안 났고요.
전월 대비해서 11억 9천만 달러 증가했는데 네. 사실 이 11억 9천만 달러 증가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게 상품 수지는 12억 9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팔고 이렇게 수출 수입 요거를 통해서 얻은 이익은 네. 달러는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거고요. 운송 수지가 사상 최대 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상 최대를 기록해서 뭐, 운송 수지. 뭐 운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류 대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본원 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라든지 임금 투자 이런 데서 얻는 소득 네. 이쪽에서 배당 소득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어요. 배당 소득 이자 소득이 크게 늘면서 네. 그러니까 뭐 외국계 투자 외국에서 배당 받은 거 네. 이런 것들이 크게 늘면서 경상 수지가 늘어났는데 조금 네. 아쉬운 것은 수출이 잘 돼서 이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이게 무역 수지는 자꾸 좀 줄어들고 있는 뭐 아. 원유 가격이 높아진다든지 원자재 가격이 높아진다든지 네, 그런 네.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 산업 구조로 보면 수출이 잘 돼야 네. 뭐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이 잘 돼야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서 비용의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서요. 7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는 좀 줄어들었고 본원소득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이 급증했다라는 것들을 한번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상수지 관련해서도 좀 이제 부분별로 우리가 좀 나눠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관련된 이슈가 오늘 좀 중요했죠? 네. 오늘 현대차, 오늘 전기차가 굉장히 좋았는데 네. 최근에 수소차도 분위기가 좋았고 일단은 오늘 가장 큰 행사는 그거였습니다. 하이드로젠 웨이브. 이제 현대차가 수소 비전 발표를 이제 했는데 요거는 사실 제가 실질적으로 못 봤어요. 네. 기사로만 봤는데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수소 네네. 에너지를 누구나 모든 곳에 어디에서나 쓰도록 하는 것이라는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디에서나 이제 수소 에너지를 뭐 공급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네. 그러면서 상용차를 되게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가 넥소나 이런 것들도 팔고 있지만 스위스의 상용차를 지금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트럭, 큰 트럭, 엄청 큰 트럭. 스위스에? 네. 거기 이제 뭐 친환경 에너지 차. 네. 그래서 실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용차 확대 전략을 발표하면서 수소연료전지 PBV, 그러니까 목적기반 모빌리티라고 해서 이게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봤는데 이제 트럭인데 운전석이 없습니다. 드론 같은 건데 자율주행으로. 아, 그냥 정해진 구간만 왔다 갔다 하는구나.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네네. 상용차 부분에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를 결합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IAA 모빌리티 2021 이게 뭐 자동차 오토쇼 같은 데인데 IAA 네. 네. 보도 발표회에서 어제 완성차 중에 전동화 모델 비중을 2030년까지 30% 네. 2040년까지 80%로 확대하겠다. 그렇죠.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는 뭐 이제 전체다. 신차는 다. 신차는. 네. 그리고 2030년부터 전체다. 네. 이제 내연기관차 안 팔겠다. 네, 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뭐 사실 2차 전지와 관련된 업체들이 현대기아차는 안 올랐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이 최근에 좀 조정받았어요. 수소 관련된 이벤트가 이번 주에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네. 지난주부터 수소 관련된 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좀 떨어졌는데 오늘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소재, 부품 이런 쪽들이 급등하면서 뭐 첨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네. 오늘 코스닥도 굉장히 좋았고 2차 전지 쪽이 오늘 시장에 굉장히 주도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큰 그림은 현대가 그렸는데 네. 수혜는 2차 전지 부품주들이 주로 많이 받았다. 네네. 네. 아까 오다 보니까 그 네. 도요다도 발표했더라고요. 탄소중립. 탄소중립. 네, 해가지고 언론 기사인 것 같긴 한데 아마 파나소닉하고 같이 배터리 할 것 같더라고요. 같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은 뭐 도요다도 뭐 파나소닉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도요다가 가장 좀 약점이 전기차였는데 네. 도요다도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거 아니냐. 근데 기사를 보니까 역시 하이브리드는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하이브리드는 네, 여전히 여전히 하이브리드는 계속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네, 하이브리드를 중간 단계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네, 도요다는 포기는 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하이브리드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뭐 효율적으로는 굉장히 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기름도 뭐 주유소 같은 데도 좀 편하게 넣을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제일 연료 많이 쓸 때가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랑 뭐 저속으로 갈 때 이럴 때일 텐데 그럴 땐 또 이렇게 전기로 돌려주고 네. 하면 뭐 효율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기업의 미래 가치나 이런 거 생각할 때는 조금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어쨌든 하이브리드도 네. 내연기관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결론은. 뭐 이게 말이 되게 많은데 하이브리드로 연비 규제를 한 뭐 5년 10년 뒤에는 충족 못 시킬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한편에서는 그러면 그 내연기관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연기관. 네 현대차가 지금 내연기관차 공장을 뭐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2030년도 40년도에 그거를 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딸려 있는 벤더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런 것들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네. 근데 하이브리드로 하면 사실 이쪽의 효율, 이쪽의 효율 좀 계속 높여간다라고 하면 또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도요타보다는 현대차가 잘해야겠죠. 네. 일단 뭐 모르겠습니다. 전기차는 도요타가 아니 도요타가 일단 없으니까 지금 네, 네. 현대차가 일단 이기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자 그리고 또 뭐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줬던 어떤 이슈 같은 것들 또 뭐 있습니까? 일단은. 뭐 오늘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철강이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철강 업체가 굉장히 좋았는데 중국이 5월 달에 증치세라는 걸 폐지했어요. 증치세라는 거는 일종의 그 정부가 철강 업체 보조금 같은 거거든요. 세금을 환급해 주는 거예요. 네네. 철강 수출하는 아이들.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환경 기후 협약 이런 것도 지키겠다라고 하고 탄소 중립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증치세를 올해 5월 달에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철강 업체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중국의 철강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증치세라는 게 이제 보조금이니까 보조금이 없어지면 그래서 우리 철강 업체들도 이제 가격을 막 올리고 그랬거든요.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는 내수 중국 내수 철강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제 수출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업체들이 수출을 한다고 해서 철강을 다른 나라로 팔아버리면 중국 내수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 정부에서 막기 위해서 수출하면 세금을 매기는 기존에는 수출하면 환급해주는 세금을 환급해주는 보조금을 하다가 이제 아예 수출을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하면서 주변국 철강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최근에 이제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 이야기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주가가 최근에 상승하고 있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공산당의 철강 생산 감축 노력과 민간 기업도 감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 공산당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중국 철강 업체가 할 수는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고. 그래서 바오광 그룹 중국에서 철강 생산량이 가장 많은 바오광 그룹이 하반기에 계획 발표하면서 상반기에 2623만 톤 생산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1939만 톤으로 줄이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중국의 원래는 이제 중국의 과잉 생산 물량이 세계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철강 가격이 급락했었던 거거든요. 철강 경기가 안 좋아졌던 건데 그런 것들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철강 업종들이 최근에 다시 좋아지고 있고요. 네. 반대로 이렇게 되면서 해운주들은 좀 악재를 만난 거예요. 해운주. 네. 전 세계 철강성 물동량의 70%가 중국의 수입 비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벌크선의 이제 수요가 벌크선 이제 이용하는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해운주들에게는 조금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군요. 아이폰 출시가 곧 있는데요. 네. 지금 너무나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냥 소개를 한번 좀 이제. 아이폰 출시와 관련돼서는 이제 아이폰 관련된 부품주들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아이폰이 출시되는 시점 전 분기에는 실적이 좋고 뭐 이제 출시되고 뭐 그 다음 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고 부품 다 공급했으니까 네네.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아이폰 13이 14일 날 발표해서 20일 날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하고 나면 어떤 것들 관련된 주들이 좀 움직이겠죠. 미리미리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이번에 아이폰은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거라고 해요.
아, 12에 비해서. 12에 비해서. 그래서 아. 예상하는 거는 일단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 네. 그래서 LTPO 기술을 좀 적용을 해서 저전력. 요새 뭐 배터리 문제 이런 것들 문제가 되니까 저전력 네. 기술을 적용을 할 거다. 일단 센서 시프트. 이거는 렌즈 기술인데 이제 기존에는 하이엔드급에만 들어가던 건데 이제 전체 기종에 다 들어갈 거다. 그렇죠. 기종이 네 개거든요. 미니, 그다음에 그냥 아이폰, 아이폰 프로, 아이폰 맥스. 내 기종에 새로운 카메라가 다 들어갈 거다. 그다음에 배터리 용량이 좀 센서 시프트 혹시 뭔지 아세요? 센서가 움직이는 거죠. 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 같은 거면 참지 않겠습니다. 아유, 바로 일어나서 나갈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제 배웠어요. 네. 아, 어제 가만히 배웠어요. 계세요. 출처는 좀 비밀로 해줘요. 자, 센서가 네, 네. 이미지 센서가 있습니다. 네. OIS 기능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요 이제 보정해서 잡아주는 건데. 맞습니다. 그 카메라 경통 말고 걔도 이렇게 잡아주지만 이젠 이미지 센서 자체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혹은 우리의 그 포커싱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아. 이게 바로 센서 시프트. 그렇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주 훌륭한 설명이었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 네 가지가 중요하냐. 네. LTPO 같은 경우에는 만들 수 있는 업체가 국내 2개사뿐이 없다. 원래 디스플레이는 그래요. 우리나라 2개사. 뭐 이야기 안 해도 S사, L사 2개뿐이 네. 없고. 센서 시프트도 얼마 전에 일본 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한국에 L사. L사? 예. 네. L사.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겨울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 막아. 내 손발을 다 막고 어떻게 진행하라는 거예요. 엘사. 그렇죠. 네. 그 아 그냥 LG라고 네, 그래요. 그냥. 네, LG 그룹 중에 아는데. 네. 카메라 가장 많이 납품하는 네. 곳. 네. 이노텍. 네. 이노텍. 그렇죠. 네. 그쪽이 독점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다. 네. 왜냐면 상대편이 수율이 안 나온대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상위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일단 관건은 많이 팔려야겠죠. 아이폰 13이. 네네. 근데 아이폰 12보다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많이 살까? 많이 살걸요. 왜 그렇죠? 어차피 기능이 특별히 좋아져서 아이폰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네. 뭐야? 아니, 나한테 물어봐놓고 왜냐고 물어봐놓고. 정답입니다. 정답.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로는 이제 5G 교체 수요가 있어요. 이제 아이폰이 5G를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퀄컴이랑 그때 소송 중이어서 5G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칩을 수급받지 못해서. 네, 네, 네. 그래서 늦게 시작했는데 그 늦게 시작한 교체 물량이 이제 13이랑 겹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카메라 교체 주기가 2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교체 주기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팔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이폰 12가 워낙 많이 팔려서 워낙 많이 팔려서 잘 팔리겠느냐. 아, 거기에 대한 의문은 좀 남아 있는 거군요.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12가 워낙 역대급으로 많이 팔렸죠, 참. 왜냐하면 그거 5G 첫 모델이었잖아요. 보조금 엄청 줬어요. 공짜로 미니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풀렸습니다. 아이폰을? 네. 모르셨죠? 아이폰이 보조금 있어요? 난 와 아이폰은 절대 보조금을 안 주는 거였는데 네. 통신사에서 문자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네. 아이폰 미니는 뭐 5만 원, 8만 원, 뭐 8만 원을 준다고 아니면 8만 원에 8만 원에 팔았고 아이폰을? 아이폰을 아이폰 12는 그랬어요. 그 어디죠? 뭐 성지 성지라는 곳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나 좀 열받네 갑자기. 갑자기 제 돈 주고 자 샀는데 나. 워낙 많이 팔렸기 때문에 네. 조금 뭐 13이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 됐거나 이제 8월부터 부품 업체들은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8월 9월에 공급이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요거를 좀 이제 염두에 두고 이번 주 다음 주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애플 아이폰 이슈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혹시 뭐 덧붙여 주실 내용이 우리 여미사님 있으실까요? 아니 오늘 요즘 보면 네, 될까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투자증권 뱅키스의 우리 박지영 차장님 오늘도 깔끔한 정리 다되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펴가십시오.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